안녕하세요. 퓨어카일입니다. 오늘은 2022년에 촬영했던 여수 김포간 에어버스 2059 CS300 기종의 탑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 여수 노선은 KTX와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지금 재운항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마도 이 비디오가 여수 김포공항을 찍은 제 마지막 비디오가 될 것 같네요. 참고로 오늘 탑승기는 가족과 함께 한 데다가 저녁 비행이라 많은 촬영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탑승 시간입니다. 오늘의 좌석은 소위 이코노미 플러스라고 불리는 좌석인데요. 좌석 피치가 조금 넓은 것 빼고는 뒤의 좌석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. 오른쪽, 오른쪽. 또한 이 항공기는 대한항공기 기종 유일하게 와이파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기능입니다. 듣던 소문대로 리저널 제트보다는 에어버스 320에 가까운 공간감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. 특히 큰 오버헤드빈 그리고 큰 창문이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. 좌석 또한 아주 푹신하진 않았지만 짧은 여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. 자, 이제 이륙 영상 보시죠. 여수 김포가 40분 정도밖에 안 짧은 비행시간이라 순환고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하강을 시작했습니다. 하강하면서 에버랜드, 서울대학교, 그리고 저 멀리 초대형 붓 롯데타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랜딩은 관악산의 정기를 받아 김포공항 런웨이 32에 착륙하였습니다. 에어버스 220 전반적으로 아주 스무스한 비행이었습니다. 공간도 넓고 좌석도 편안한 편이고 엔진은 그렇게 조용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. 오늘 아쉽게도 보딩 게이트가 없어서 스텝카를 이용해서 하길하게 되었습니다. 단 그 덕분에 이 아름다운 에어버스 220의 야경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비디오 잘 보셨나요?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
다음에도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오칼이었습니다.